코로나19 확산과 국제 유가의 급락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뉴욕 증시가 3일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부동산 시장의 강세 역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였을 텐데요. 사상 최고치에 임박한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내 주택 가격은 오르고만 있고 주택담보대출 연체 수준은 2011년 11월 달 이후로 최고치로 높아졌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30일 이상 연체한 차입자 수가 지난달 430만 명으로 전달보다 72만 3천 명 더 늘어났다고 하고요. 신규 대출은 또 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이 정도의 수익성을 보인 것은 2013년 초순 이후 처음으로 있는 일인데요. 1월부터 3월 사이에 발생한 마진이 대출 건수마다 약 0.61%로 2008년 1분기 평균의 2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그동안 비교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주택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업계 최대 규모의 모기지 업체 중 하나죠. 미스터 쿠퍼 그룹입니다. 미스터 쿠퍼 그룹은 5월 28일 투자자들에게 이번 분기 마진이 작년 2분기 대비 3배 이상인 3%에 달할 수 있다는 예상을 제시했는데요. 주가는 3월 중에 입은 타격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요. 오늘장에서는 7.31% 하락한 12.1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낮아진 금리를 들 수 있을 텐데요. 30년간 금리가 평균 3.2%까지 빠지면서 차환을 노리는 대출자들이 생겨났는데 이러한 저금리를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1세대용 주택 임대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동산 신탁 투자업체죠. 인비테이션 홈즈입니다. 코로나19 발발로 생활 수준과 전업적인 기대의 또 기준이 변화하면서 저금리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코로나 이후의 생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미국 주택업계의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인베스팅닷컴의 분석가 16명 중에 11명도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보고서에서도 인비테이션 홈즈의 주식 매수 의견이 있었고요. 이는 아파트를 다루는 다른 리츠를 넘어서는 실적을 또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에서 4월 임대료 징수율이 과거 평균의 95%를 넘어섰고요. 임대료 일부를 지불한 경우는 또 2%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주가는 월요일까지 지난 3주 사이에 62% 상승했고요. 오늘은 2.4% 빠진 27.2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번 추세에 편승한 주택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2위의 가정용 건축자재 유통업체 로우스입니다. 이렇듯 로우스는 재택근무의 증가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개조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수요 상승을 누리고 있는데요. 현재 30명의 분석가 중에 24명이나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지난 3개월 사이에 주가 상승폭은 또 두 배를 넘었고 오늘 장에서는 1.75% 빠진 131.8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최대 쇼핑몰 운영업체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입니다. 이 기업의 주가는요, 입주 매장들이 임대료 지불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산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서 올해 들어서만 60%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투자자 중 하나죠. 칼 아이칸이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곧 터져나갈 시장인데도 아무도 시선을 두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관련 주식들은 저금리와 또 생활 및 노동 패턴의 변화로 그 가치가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수혜를 본 분야는 특히 로우스나 홈디포와 같은 주택 개조 할인 업체와 또 모기지 대출 업체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심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